시작된 겁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눈부셔라. 네, 오늘 비 오는 5월 11일? 오늘 며칠이야? 오늘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화면은 4월 18일로 되어 있네, 그죠? 강의 자료를 지난달에 만든 걸 재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신청자 명단을 보니까 지난달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지난달 강의 들으신 분 바로 나가셨네요. 아, 유기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역시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유기섭 위원님이십니다. 네네. 유기섭 위원님은 가까이 계신데 저 오시지. 오늘도 세미나룸에 저 혼자 있습니다. 네, 혼잔데. 하여튼 그래도 이그 바쁜 한창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은 강의 자료는 지난달 자료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최근 얘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얘기. 예.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하면 시간이 짧다. 네. 아, 네. 아, 유기석 위원님이 나갔다 들었다 하시는 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 아, 예, 저기, 빙상님, 예, 잠깐, 저기 출석 체크 먼저 하시도록 잠깐 기다릴게요. 예. 오늘 강의는요, 뭐냐면,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어떻게 하면, 네, 협약 기업을, 그러니까 멘티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일성 위원님이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명단에서 보긴 했는데 제가 뵌 적이 없어요. 그죠? 일단 저 체크를 다 하시고 예. ROM3348님 3848님 이분 누구신가? 출석 체크 시작 끝나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눈부셔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대전에서 제 멘티 기업은 대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발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나와서 저도 협회장님이 보내주신 굿뉴스에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그 요번에 그 발표 평가를 하게 되는 이 기업도 제가 SNS로 알게 된 기업인데요. 예. 어떤 식이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R&D 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격증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 자격증, 컨설팅 자격증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할수 있냐고 해서 메시지로 막 주고받았죠.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정부 출연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산까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약을 한 업체예요. 예. 네.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업체는 저랑 알수 없는 기업이죠. 예. 근데 제 멘티 기업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NS를 통해서 멘티 기업을 맺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분들도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도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제가 아는 그냥 지인 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주려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안 하세요. 열심히 안 하시는데 SNS 통해서 연락을 하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얘기 다잘잘 들리고 계시는 거죠? 제 목소리 들리는 분들 다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손, 네, 손 한번 들으세요. 네, 들린다고 얘기 한 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또 혼자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유기사 위원님은 듣고 계시는 거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면, 네, 다음 달 제가 좋은 맛있는 걸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사실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저희가 기업 R&D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제 명함을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올리면 그걸 보고 이제 한 달에 한명 정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25일날 대구를 내려갑니다. 대구에. 대구를 왜 내려가냐면 대구에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제 그 가맹점 5개가 이미 있는, 아 가맹점이 아니고 직영점을 5개 갖고 있는 이제 그맛 음식점인데,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명함에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얘기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협회 소개자를 보내드렸더니 만나고 싶다고 해서 20일 지나서 만나자고 해서 25일날 대구를 기차 타고 내려갔다 올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제가 대구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업체도 창업을 이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저거 막 찾아보다가 페이스북에서 제 명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저희가 SNS 마케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목차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1. 저희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책자금 컨설팅이 뭔지 모르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정책자금 컨설팅이 뭔지를 알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죠? 물론 정책자금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부서 연구소를 만드는 게뭐왜 좋은지, 벤처기업 인증받는 게왜 좋은지, 뭐 특허를 출원하는 게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정부 과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SNS 통해서 많이 해요. 네. 그걸 통해서 아 우리도 할수 있나? 이런 걸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제일 알리기 쉬운 게 뭡니까? 공짜 사업이 있죠, 공짜. 기업 R&D 역량 평가를 무상으로 저희가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저희 그, 좀 이따 보여드릴 코테라 그 공식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요. 이거를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제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은 그걸 보고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저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리고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리포팅을 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아, 그럼 우리 회사도 자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이 정보를 알려주신 분들. 바로 제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알린다 그러면 하루에 많이 알려야 5명? 5명도 알리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명함들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 기업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SNS는 되게 쉬워요.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다 보면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창업, 그 회사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예비 멘티 기업들이 있겠죠. 관심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확보해서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알려주고, 그 기업들이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저희를 협약하는, 그래서 저희가 돈 버는 과정을 갖는 거를 저희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배운 걸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SNS 돈 버는 방법입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SNS A to Z.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는 거죠?
오늘 저기 신청하신 분다 들어오신 건가? 네 명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 세 분, 한 명이 안 들어오셨네. 네. 할수 없죠, 뭐. 첫 번째 순서 들어갑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업들에게 그 기업들이 할 만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점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할 만한 과제를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칭을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나오면 그 결과물에서 수당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에센스를 활용하자는 건데, 그럼 에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SNS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뜬금없이 네라고 하셔서, 네. 인터넷 방송이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한 10초 정도 후에 그 영상에 나가는 거다 보니, 제가 얘기한 거를 상대방이 듣는 거는 한 15초 후에 대답이 되니까 답변이 올라오는 게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거, 이 아프리카 TV도 SNS입니다. SNS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미나 룸에 앉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곳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용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SNS 이용해서 서로 저희 정보를 주고받는 이것도 SNS 마케팅입니다. 기왕에 아프리카 TV를 들으시려고 아이디 만드셨으니까, 시간에서 아프리카 TV 보시면 어떤 방송들이 있냐면요,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다양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물건을 파시거나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하는데, 다만 좀그 고급진, 그리고 기왕이면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저기 영업을 해야지 차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에센스를 통해서 정부 정책상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외로워요. 예.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 블루동키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4명이 다 들어오신 거군요. 세이프입니다, 세이프. 네. 일단 에센스가 뭔지 다 아세요? 막연하게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프리카 TV, 이것도 에센스고, 앞에서 얘기했던 페이스북. 근데 요거를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죠, 동호회인데, 온라인 동호회를 말씀드린 거, 온라인 동호회. SNS나 온라인 동호회. 오프라인 동호회는 이런 거 있죠. 기업 대표들이, 그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아침마다 광화문에 있는 조선호텔 가면 아침 7시에 조찬 모임이 있어요. 조찬 모임이 있어갖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침도 먹으면서 그 기업 쪽에 유명한 전문가들 모셔놓고 세미나도 하고, 대신 돈을 냈죠.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서로 이제 인맥을 쌓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온라인 조찬 모임을 만들자는 거죠. 온라인 조찬 모임. 아, 조찬이 아니고 온라인 동호회.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온라인 동호회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왜 SNS냐? 영어로 풀어놓으면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크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죠. 네. 가상의 네트워크망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SNS가. 예, 그래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이니까 뭡니까? 기업 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만들거나, 이 기존에 있는 모임에 저희가 참여하면 돼요.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그 모임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툴로서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블로그죠,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가 있고, 구글 블로그도 있고, 블로그라는 게 있죠. 블로그는 일기죠, 일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기를 쓰는 거죠. 경영 컨설팅에 관련된 정치상 오늘의 추천 과제. 1억을 주는 프랜차이즈 관련된 추천 과제가 나왔습니다. 정보를 올리면, 그걸 보고 관심 있는 사람 검색해서 들어오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글을 올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글 내용에다가 제가 연락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저라면 과제 정보 밑에다가 제 명함 이미지를 삽입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검색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는 거죠. 전화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고 싶으니까. 블로그도 많이 쓰시고요. 요즘은 컴퓨터보다 핸드폰 많이 쓰죠, 핸드폰. 핸드폰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게 네이버의 모바일 블로그가 포스트예요, 포스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카페를 쓴다, 카페. 카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카페가 동호회죠, 동호회. 온라인 동호회. 만약에 창업 대표들이, 창업기업 대표자들의 모임이나 카페가 있다면 우리의 완전히 대박 좋은 에센스죠, 그죠? 그런 카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오늘은 다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 잠깐 제가 저 페이지 하나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아마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글자 좀 작게 볼수 있으니까 말씀 듣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면 메뉴 중에 카페라는 메뉴가 있죠. 아까 블로그 얘기부터 블로그부터 한번 볼까요? 블로그? 뭐 오늘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일단 블로그부터 볼게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블로그는 네이버에 아이디 있는 사람 누구나 할수 있는 공짜 서비스잖아요, 그죠? 공짜 서비스. 블로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블로그를 이 포스트가 있고 블로그가 있죠. 포스트는 블로그의 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로그는 그 페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아이디는 그 블로그 주인장의 아이디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블로그에서 정책 자금을 검색해 볼게요. 정책 자금 검색을 딱 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경쟁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은 준비해보자라는 글도 나오죠. 정치자금 남들과 다르게 준비해보자. 정치자금 똑똑하게 준비해보자. 정치자금 2017년 달라진 점 무엇일까? 정치자금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뭔가? 저희는 이 검색을 그냥 일부러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정부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검색을 해보겠죠, 당연히. 검색해서 블로그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거예요. 볼게요. 검색 느려요. 보면 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볼게요. 아 이게 왜안 움직였냐. 여기 보면 네, 보세요, 여기. 딱, 잠깐 보셔서 아시죠? 회사 이름 나오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제목이 뭐였죠? 정책자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이죠, 그죠? 만약에 제가
정부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의 대표다. 네이버에서 검색했다. 정치 자금을 검색하면 이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나왔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내용이? 창업은 제2의 인생의 엉뚱한 대박을 쭉할수 있는 건데요.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이용하십시오. 자금은 선택에는 필수입니다. 이러면 쭉 이어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바로 효과적으로 쓰는 게 정치 자금인데 이걸 이용하려면 코어 CNC라는 회사에 연락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상담 바로 가기 눌러볼까요? 상담 안할 거예요. 우리 경쟁사니까. 클릭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그죠? 홈페이지면 정치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뭐 인증,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게다 있죠. 사기 쓰는 거. 여기 보고 전화번호 있겠네요. 당연히 전화번호 있네요. 그죠? 여기 전화 받아서 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코어 CNC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해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 상담하고 나서 그 상담을 한 곳에서 협약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쓰셨다면 검색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정책 관련된 글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글도 다 똑같아요. 중소기업 정책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나온 거 정책 남들과 다르게 준비해 보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이 중요해요. 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듣고 계시나요? 반응이 없어서. 예. 여기 보면 정책 남들과 다르게 준비해 보자라는 글이 클릭하고 들어가면 쭉 이제 우리가 다 많이 할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글만 쓰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약간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코어 CNC네. 같은 회사군요. 코어 CNC가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는군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 근데 왜 블로그 얘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카페가 아니라 블로그 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카페를 가볼게요.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블로그를 뭘 하시는 건지. 뭐, 그냥 저는 원래 그냥 말 나온 대로 하니까. 이제 블로그 딱 보시면, 아, 나도 블로그 하고 싶다. 블로그 만드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블로그 만들기 들어가서 만들면 되니까. 그죠? 코어 CNC라는 회사가 되게 열심히 하는군요. 그래서 저희 협회 그 서울 제주 아니 서울지 아니고 제주지부죠. 서울 남부지부였던 아니 북부지부였던 제주지부의 박성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부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제 지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글을 하나씩 쓴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검색이 돼서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죠. 괜찮죠? 그죠? 저희도 서울지회랑 제가 서울지회 장이니까 서울지회에서 이걸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블로그를 쓰고 검색이 돼서 그 들어온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써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데이터의 보고가 있죠. 우리에게는 정실미가 있습니다. 정실미. 정실미 카페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죠? 뭐 뉴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사업 과제 정보. 이거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퍼다가 위원님들 블로그 올리세요. 올리면 그게 검색이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나가서 만날 수가 없다. 그럴 때 집에서 그냥 하세요. 하루에 두 개나 세 개든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두 번, 원래 하려던 얘기 카페죠. 카페. 카페 들어가볼게요. 카페. 카페는 동호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기 카페들 동호회, 카페와 블로그의 차이는 뭐냐면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죠? 카페는 회원만 보는 거예요, 회원만.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카페는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정책자금이라는 카페가 있으면은 특정 회사에 모아놔서 그러니까 뭐 기업 경영. 기업 경 아니야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기업 부설 연구소 저희가 연구소 설 인증도 해주잖아요 그죠? 연구소라고 해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전체 글로 볼 수도 있고 카페 이름을 볼 수도 있어요. 카페 이름을 볼까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카페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기업부서 설립과 연구소 설립 이런 것들을 해준 저희가 하는 일이죠. 정치자금, R&D 무상지원금, 기업부서 연구소, 기업자금, 벤처, 프로젝트 파이낸셜 자금, M&A 인수합병 이런 저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여기 회원이 11,000명이 됐네요. 와. 여기는, 이 11,000명만 관리를 해도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생겼어요. 그죠? 카페가 좋은 점 뭐냐면요. 검색이 돼요. 검색이. 검색이 되고, 이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정신이랑 카페가 있죠. 정신미란 카페가 가장 좋은 카페죠, 그죠? 정신미란 카페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엄청 좋은 카페고, 회원이 16,000명. 와, 엄청 많죠? 여기 보면, 카페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사람들 물어봐요. 저도 카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입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업자금 문의드립니다. 네. 아, 로그인 하는구나. 잠깐 로그인 좀 할게요. 창업자금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문의글을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뭐 축산물 관련 도서영업으로 창업을 하려는 영업 중인 업체입니다. 창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죠. 그죠? 물론 답은 저 앞에서 하는데 방법은 알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 누르고 쪽지 보내기가 되죠. 쪽지 보내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가만히 계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협회가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 이런 걸 하시라고 운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카페 회원분들이 협회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면 되죠.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카페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저 협회 중에서, 저는 요즘 최근에 뭐, 유통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하나 정해가지고, 부산 지역의 정치자금만 모아주는 부산 지역 정치자금 카페, 경기 정치자금 카페, 제주 정치자금 카페, 만들 수 있죠. 그죠? 만들고 운영하면 그 동네 거는, 다 가지시면 돼요, 그죠? 물론 방법으로 좀 더, 이건 조금 좀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하셔도 돼요. 가입만 할수 있으면. 근데 조금 상도에 어긋나긴 하네, 그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데보다는, 처음 창업한 업체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한번? 뭐가 있나? 케이스 스타트업이 아니고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수 있는 뭐 이런 그 스타트업 경영 전략 정보를 공유해서 전략 사고를 연마한다. 여기는 그 컨설팅 업체가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3만 4천 명의 그 회원이 모집이 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자기 소개 코너도 있을 거예요. 가입 인사 명함교환 코너도 있네요. 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셔서 명함 올리세요. 그냥 그 어떤 일을 한다, 기업들의 정책자금 받는 걸 도와드리는 정책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고 명함 사진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올리는 거죠, 그죠? 다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 자기 홍보력 올린 거죠? 아, 이렇게 전화가 오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올리시면 돼요.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가입만 하셨으면. 그냥 가입,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명함 올리면 어떻게 올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도 정책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의 주세요라고 연락하면 되죠. 연락처 남겨놓으면 되니까. 전화 주시면 미팅 한번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SNS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일단 카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카페가 있고요. 밴드가 있죠, 밴드. 밴드가 뭡니까? 밴드는 네이버에서 만든 모바일 카페입니다. 모바일 카페. 그 접근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카페하고 똑같아요. 밴드는 이제 핸드폰으로 접근하기 편하죠, 그렇죠? 이제 밴드에서 밴드를 검색이 돼요. 제가 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에센스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밴드 중에서 제가 있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 활동하는 것중 이런 거 있어요. 아시아 시장 개척 연구회. 여기는 제가 가입했더니 어떤 분들이 모여있냐면 동남아, 그러니까 특히 베트남이나 태국 쪽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자기네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전기 스쿠터 만드는 회사에서 회장님이 자기 이런 일 한다고 올렸어요, 그죠?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아놨잖아요. 열심히 올리죠.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제 명함 사진 올립니다. 물론 여기에 뭐 기업 얘기만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볼게요. 요거 볼게요. 여기 보면 댓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명함 올려놨죠, 그죠? 여기 딱 이렇게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뭐 이렇게 쭉 올렸기 때문에 제가 명함 사진 올렸어요, 이렇게. 아, 이게 핸드폰을 보다가 핸드폰 저 컴퓨터 보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박태준이 조만간 제 명함을 딱 올렸죠. 그러면 이거 관심 있으시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메일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답이 왔어요. 저기도 저 그분도 아마 가산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저랑 그이 회장님은 저는 카톡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조만간 미팅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제가 멘티 기업으로 엮을 수 있겠죠, 그죠? 예, 협약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밴드에 많아요. 여기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을 검색해 볼까요? 스타트업 검색하면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업으로 되는 밴드가 창업, 사업, 마케팅 이런 건 뭐 투잡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잘 찾으면 돼요. 제가 할 만한 업체를 저기 밴드를 정책 자금이라 검색해 볼까요? 여기는 조사공 저기 선릉 쪽에 위치한 곳인데 되게 에센스를 열심히 활용을 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거기 그래놓고 회원을 운영하고 있죠. 뭐 9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신다 그러면 한 100명만 모아놔도 할만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스타트업 이런 데 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카페 같은 데는 기존의 사업자가 있을 수 기존에 저희랑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닌 곳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정책업 진흥센터 이런 거는 딱 보기에 저희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이겠죠? 연구 모임 이런 데는 괜찮겠죠? 3명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데는 조금 의미 없을 것 같고 잘 찾아보시면 정말 그냥 일반 기업들 정책을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뭐 CEO들 모임 기업 CEO들의 모임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CEO 경영 어록 네 이거 여기는 누가 들어갈까요? CEO가 되어 있거나 CEO가 되고 싶은 사람들 모임이겠네요. 그죠? 보니까 아까 회원이 4만 7천명 와 엄청 많네요. 그죠?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하기 그래서 예, 박태준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 딱 가입해볼까요? 가입이 됐네요. 가입이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안녕하세요 이제 검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업 정치자금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 아닌지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글을 한번 써볼게요. 아 제가 이제 아까 저장해 놓을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실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가? 아까 제가 여기 명함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죠?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걸 저장 안 해놓을게요. 이미지를 저장해 놓을게요. 네, 저장. 저장을. 네임 카드. 명함. 한글이 되는구나. 명함. 명함을 저장해 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새로 밴드 가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글을 써야죠. 그죠? 간혹 밴드 가입해서 바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이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예,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이제 가입 룰 같은 걸 많이 보셔야 해요. 글 쓰기 없네요. 그죠? 이 가입만 해서 글을 못 쓰나 봐요.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한번 제가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업, 창업 준비. 최근에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창업 준비 모임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까요? 부산 지역의 창업 준비 밴드가 있네요. 부산까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개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정보 모임에 장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명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22군데에서 한 두 군데만 가입해도 부산 가기 편하죠, 그죠? 밴드 일단은 가입할게요. 근데 참고로 기업 R&D 지도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이렇게 씁니다. 정책 자금 컨설턴트, 컨설팅 박태준 이렇게 많이 써요. 가입이 됐죠? 여기는 바로 글을 쓸 수 있네, 그죠? 여기다 글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제가 사진 하나 첨부할게요. 아까 명함을 첨부할게요. 안녕, 이렇게 명함을 첨부했고 이제 글을 써야겠죠? 여기 첨부하기 누를게요. 여기 화면 찍으면서 그 다음에 글을 쓸게요. 그리고 글을 어디다 쓸까요? 여긴가? 바로 그냥 명함 올라가면 여기 그냥 올라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수정할게요. 수정 이렇게 써야죠. 이게 뭐니? 안녕하세요. 창업 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 위원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글을 올려볼게요. 올리면 딱 올라가는 거죠. 정치적 컨설팅 박태준. 안녕, 창업기업을 위한 정치적 컨설팅 거는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 의원입니다. 이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전화하겠죠. 만약 본다면.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또 제 나름대로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뭔지? 네. 요게 이제 밴드고요. 밴드고 이제 카카오톡은 다 아시죠?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톡은 우리 저 협회에서 카카오톡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은 어떻게 쓰냐면요. 카카오톡도 SNS인데 카카오톡은 지인이잖아요, 주로.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지인들한테 보내는 거죠. 뭘 보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 지인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거나 기업의 임원분들 계시면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요,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 예전에 뭐뭐하던 저 POM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치적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치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함 이미지를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를 알고 있던 분들, 아, 그게 뭔데요? 그러면 제가 만나서 한번 상담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팅이 잡히겠죠. 그리고 뭐가 또 가능할까? 저희가 이런 거 있죠. 기업 안에 지도사 실무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도 있죠. 저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아이, 컴퓨터 왜 이러냐? 기업, 저 R&D 역량 무상평가, 무상 R&D 역량평가 이런 거, 여기 이미지가 다 올라오거든요. 아, 이거, 아, 왜 이러냐, 컴퓨터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과제 같은 게 정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과제 정보, 예. 오늘의 정보 추천 사업, 이런 거. 제가 아는 기업이 있어요, 카톡에. 제가 아는 기업이, 뭐,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요번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아니면 이런 거, 이걸 볼게요, 그냥. 제가 아는 저 드라마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내용에 보면, 저희는 이제 공고문과 이런 게쭉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공고문이 같이 올라오죠, 그죠? 이 공고문을 다운을 받아서 공고문만 올립니다. 공고문만. 아니면 화면만 캡처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이 링크를 보내요. 이 링크를 보내면 회원이 아닌 경우 못볼 수도 있으니까 전 공고문을 많이 보내요. 공고문을 아니면 화면을 캡처해서. 대표님, 제가 정치적 컨설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다 보니까 최근에 총 6.5억 원 내외에서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과제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아, 이거 맞다. 해봐야겠다. 이거 한번 응모해 보시겠어요? 라고. 아니, 1.2억이구나. 최대. 이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거나, 라인을 보내거나, 뭐, 위챗을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내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왜냐면, 지인이니까. 지인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죠?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카톡으로 보내서 할수 있습니다. 카톡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트위터라는 게 있어요. 트위터. 혹시 트위터 아세요? 트위터? 아, 제가 트위터를 하도 안 해서 트위터는 요즘 사용자도 별로 없어요. 왜 트위터를 왜안 하냐면 트위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제 글이 없어져요. 예. 글이 그냥 묻혀요. 그리고 트위터가 대부분 정치권 아니면 연예인들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글이 읽기보다는 사진 위주로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뭔가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을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카테고리도 추천, 펀, 뮤직, 스포츠, 정치, TV, 뭐가 있을까요? 경제, 경영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테크 같은 데는 올릴 수, 아니 테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잘 제가 트위터는 안 올리는데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전단지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막 뿌린다라고 하면 트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위터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을 볼게요. 페이스북도 하시나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SNS는 페이스북이에요. 예. 페이스북은 이제 제 계정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은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친구. 지인은 페이스북 친구, 페이스북 패친이라고 하죠. 패친? 친구를 맺을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지금 친구 수가 4,992명, 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제 거에 사진이 뭡니까? 제 명함이에요, 명함.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제 명함을 언제든 볼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글도 쓸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고, 메시지 보낼 수 있고, 남에게 댓글도 할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중인 분인데, 이분은 정치 관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이 VR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이거든요. 보면 VR 장비 유통 뭐 이런 거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은 보통 기업분들이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정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얘기해 놨어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VR 장비를 유통하는 회사다. 거기에 CEO다. 레스토랑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다 보여요. 제가 이 사람한테 친구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저기 만약에 과제 중에 VR 관련된 그 과제가 나오면 정보를 보낼 수 있겠죠. 쪽지로. 이 사람이 관심 가질까요? 안 받을까요? 관심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멘티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학계획서 쓰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검색이 됩니다. 구글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자가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29일날 그 25일날 대구 간다고 말씀드린 대구 그 업체가 여기입니다. 신랑구. 랑인가? 제가 이분하고 메시지 주고 받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내요. 이게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분한테는 제 명함을 보내줘요. 이렇게 명함 이미지로 다 합니다. 이미지 보내고 무상한 절차가 필요하세요라고 보내면 반응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저기 이분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단지 페이스북에서 그 기업을 한다는 이유를 기업한다고 하는 정보를 보고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냥. 그 페이스북에는 카페나 블로그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여기서 만들려고 저희 협회도 페이스북 있죠, 그죠? 사단법인 한국기술협회 들어가 보면 저희 협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페이스북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예. 한국기술협회 있죠? 정치자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보고 전화하면 바로 전화가 되겠죠, 그죠? 여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죠, 그죠? 여기 글이 올라오죠? 이런 우리 교육 정신력 카페에 있는 것들을 막 올리세요. 이걸 제가 만약에 퍼간다면 공유가 되죠, 공유. 이걸 올릴까 하는 공유 한번 해볼까요? 공유하기. 제 페이지, 제 거를 공유하는 건제 거에다. 이거 제 타임라인에 올리는 거죠. 으로 받는 방법을 배워 보세요라고 쓰면 이게 어디에 올라갑니까?
제 박태준 타임라인에 올라와요. 제 친구 중에는 딴 사람이 많아서. 아, 제 친구가 레이싱 모델이 있네요. 아, 뭘까요? 왜 그게 안 나올까요?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정책 컨설턴트라고. 공유 안 됐나? 왜 안 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별풍경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 볼게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 인스타그램도 이건 사진으로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하는 바람에 코테라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 거죠. 검색하면 코테라 8520, 네. 정책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그 계정에 팔로워가 거의 2,000명이죠. 그래서 팔로워. 이 글을 소식받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1,700여 명, 그리고 이그 계정이 팔로워가 소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8명, 네. 여기에는 이렇게 글이 올라오죠. 그죠? 우리 박성현 위원님이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좋아요 누르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되죠? 제가 이 교육하는 거를 좋아요 이게 무상 제가 많이 경험한 거죠, 그죠? 컨설팅 받고 싶어요, 컨설팅.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쪽지를 이 계정에다가 쪽지를 보낼 수 있어요. 폰에서.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폴라라고 있는 폴라. 폴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폴라라는 어플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가시면.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폴라라고 있죠. 폴라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쓸수 있어요. 사용법은 인스타그램하고 유사해요. 검색이 되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요. 폴라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게 장점이죠. 저희가 외국인들 컨설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사용법은 인스타그램하고 유사합니다. 네. 정치적 관련된 거가 없을 줄 아는 있네요. 있기는. 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다들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고 남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원 이런 걸 합니다. 자금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톡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톡톡을 누르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 가는 거죠. 톡톡은 일종의 메신저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리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영상 보고 구독하기로 친구 맺을 수 있고 댓글 달고 이런 거다할수 있어서 SNS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NS입니다. 아, 이게 너무 앞이 한 페이지 갖고 1시간 얘기했네. 아, 이거 다음에 뒤에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SNS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SNS 마케팅은 무엇이냐? 이 SNS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마케팅이 뭡니까? 마켓이 시장이죠, 시장? 시장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시장입니까? 정치상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시장, 사람들의 모임, 그런 정치상 컨설팅을 받는 멘토와 멘티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을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알리고, 관심 있는 기업들 모집하고, 그 업체들 가르치고, 주문받고, 저희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 SNS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걸 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할수 있는 SNS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리고 쪽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집이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고, 주문받는 것도 가능하고, 판매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SNS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SNS 마케팅을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활동을,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라고 할까, 성공 사례라고 하기도 그렇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을 아시죠? 예. 한국민속촌이 잘 모르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에버랜드에 묻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민속촌이 그런 자기네 존재감이 없어진 거를 갖다가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한국민속촌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한국민속촌의 정보를 계속 올린 거예요. 어떤 걸 올렸냐? 직접 보자고요. 페이스북에 가면 검색이 돼요. 검색창에서 한국 민속촌 나오네. 바로 민속촌 딱 검색을 하고 클릭해보면 이게 아니에요. 한국 민속촌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여기 이 페이지에 글이 올라오면 받아본 사람 몇 명이냐는 거죠. 구독자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41만 명이 이 글을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 올라오냐? 뭐 이런 거죠. Welcome to 조선이라는, 아, 이건 다른 추천이군요. 유사한 거. 게시물을 볼게요.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민속촌에서 하는 구연동화, 네. 실제는 영상도 올려놨네, 그죠? 이렇게. 민속촌에 가면, 이렇게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 모아서 약간 판소리처럼 하나 봐요. 한번 볼까, 잠깐? 소리 꺼놔. 음식도 많고 해서 여러분 소리 마녀가 들리나요? 있어. 이거 마녀한테 영상을 찍어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 보면 저주를 어떻게 되는지, 받았어. 이게 재밌구나. 가면 이 사람이 그래서 볼수 야수로 있겠구나 변했는데 하는 일로 와봐.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받아본 사람이 45만 명이다 보니까 이 이렇게 영상 감소하면 야수로 변해버렸어. 28,000명. 아니, 근데 또 야수가 28만 명. 28,000명. 28,000명이 영상을 받고 해남 왕자님으로 이 영상이 변하려면은 좋다고 또 누른 뭐가 사람이 필요할까? 500명. 댓글을 달았죠, 그죠? 공주! 어떤 공주? 이 백분 공주! 그때 또 어느 한 미녀가 있어? 한 가서 볼에 봤다고 미녀가 있어. 인증샷 자, 찍어놨네, 미녀 뒤에! 뒤에! 영상 찍었어, 그죠? 찍어놨네,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2015년부터 있었어요. 2015년에 2015년 10월달 걸 캡처한 건데, 당시에는 한국민속촌 페이스북 페이지가 좋아요가 23만 명이 있었대요.
여기다가 민속촌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제 사또나 구미호 거지 기생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복장을 이제 어울리는 복장 입고 돌아오면서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방금 봤던 이제 그때는 영상이 아니고 사진만 올렸는데 지금 영상도 올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제 사진이 23만 명이 보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23만 명한테 알려지는 거죠, 그죠? 23만 명이 보는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1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을 계속 올림으로써 좋아요 수를 늘리고 저희 그 코테라를 알릴 수 있고 코테라를 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컨설팅 하는 내용들, 제가 진행한 사업이 뭔지를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게 되면 구독자가 100명, 1000명을 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늘리는 것도, 그러니까 늘다 보면 문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 페이스북 주인한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문자가 오는 거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상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볼보트럭이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볼보트럭은 되게 튼튼하게도 소문난 트럭이죠, 그죠? 이 볼보가 튼튼하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소문이 났냐면 볼보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다. 유튜브에다가 흔들림 없이 튼튼하다는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볼보트럭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영상이 8,300만 번 이상 조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볼보트럭 하면 8,300만 명 정도는 아 볼보 하면 튼튼한 자동차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아 볼보 하면 튼튼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아 잠깐만요.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저희도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BJ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라온 영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온 것 중에 보면 유기섭 위원님이 했던 강의도 있네요. 그죠? 이런 강의를 영상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 링크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파다 남을 수 있어요. 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트위터, 누구나 윅스로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작은 비즈니스 운영자든 예술가든 꼭 맞는 템플릿을 찾아보세요. 올리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편리함으로 손쉽게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있죠, 텍스트를 변경하고 배경 이미지나 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세련된 갤러리를 추가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제작도 잠깐이면 되겠죠. 네, 네덜란드 한국, 클릭 몇 번이면 내 홈페이지가 내가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연결됩니다. 구글 지도, 연락처 양식 등 다양한 인기 웹앱 서비스도 추가하세요. 이렇게 뚝딱 동안 실시간 대응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만의 멋진 홈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전환되는 나만의 멋진 홈페이지 그 지금 시작하세요.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24시간 상담지를 콜센터 운영하실 텐데 그게 힘드니까 메신저를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오는 거를 수시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극대화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는군요. 아 예. 껐어요. 예.
말이 안 나오네. 이제 나오죠. 말 나오죠. 제가 소리를 잘 껐어요.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옐로우 화이트닝을 만들 수 있어요. 사업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사업자만 있으면. 사업자만 있으면 옐로우 화이트닝 만들기 있어요. 만들기 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디를 코테라 유기섭 아니면 저처럼 뭐 퓨어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 카톡 쓰면 아이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카톡에 뭉치라는 아이디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제가 BJ 뭉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글을 올릴 때 뭉치라는 아이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글로 연락이 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사례 볼게요. 요거는 트위터인데요. SNS는 기본적으로 소문을 내는 도구예요. 소문을 내는 도구.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제가 제 멘티급 하나가 발표 평가를 하는데요. 발표 평가에서 잘 되면 제가 그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한 30초 영상 하나 찍어서 제 SNS에 올릴 겁니다. 코테라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릴까요? 제 거에 올리겠죠. 물론 코테라에 올릴 수 있겠지만 아 코테라하고 협약을 하면 저런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올리는 거죠. 그게 소문을 낼 수 있는 거죠. 소문을. 만약에 영상이 안 되면 사진만으로 찍어야죠. 그죠? 뭐 저기 그 통과는 뭐 이런 게 협약서 같은 거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죠.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이것도 트위터에서 가수 다비치라는 가수 강민경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페이스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편의점을 다섯 군데 돌았는데 널 찰 수가 없다. 넌 실제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린 거죠. 이거를 갖고 이제 이 사람은 팔로워가 많았겠죠. 자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잠시 심심해서 근처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서 편의점 찾아가서 허니버터칩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고 대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아류작도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거죠. 소문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SNS는 소문을 아 또 말장나시네 우리 당당님. 네. 소문 내는 수단 맞습니다. SNS.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소문 내는 수단은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들어준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다섯 명이야. 글을 올리면 최대 들어야 다섯 명이 듣는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제 친구 잠깐 제가 제 페이스북 잠깐 보여줬죠? 제 페이스북 친구가 4,992명. 그죠? 제가 한마디 올리면 4,992명이 보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올리는 글이 더 소문이 빨리 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은 어떤 SNS가 됐든 간에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상에 관심 있는 기업 CEO분들이 친구를 한 4,000명 만들었다. 그러면 정신이 카페가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글만 올리면 연락 올 테니까. 이케아도 페이스북을 활용했어요. 이케아 아시죠? 광명시에 있는. 이제 광명시 있는 이케아가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이케아가 그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태그해서 올리면 그 제품을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태그를 하면 그 태그된 사람의 친구들한테 뿌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테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저를 태그를 하면 아니 저를 태그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유기섭 위원님을 태그를 혹시 페이스북 하신다 그러면 유기섭 위원님을 태그를 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유기섭 위원님의 친구분한테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죠.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글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을 어떻게 되나?
여기면 친구 태그라고 있죠. 친구 태그. 친구 태그를 누르면 저랑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쭉 나와요. 친구 쭉. 아, 지금 나는 뭐 어쨌든 지금 시청 중 뭐 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영화를 보고 있고요. 친구 누구와 누구? 저희 협회에 있는 마가노 의원. 마가노 의원과 같이 글을 보고 있으면,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태그가 되죠. 그러면 이 글은 제 친구들한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마가노 의원의 친구들한테까지 보여집니다. 그죠? 만약에 마가노 의원의 친구가 5,000명이다 그러면 제 친구 5,000명과 마가노 의원 친구 5,000명에서 총 만 명한테 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 이렇게 태그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이분이 마가는 의견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글이 올라가요. 안 그러면 막 광고를 막 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구 페이스북 친구다 그러면 태그에 문재인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친구일 거예요. 아마 이재명 시장 있네. 그죠? 이재명 시장을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구들한테 글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태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게 바로 이케아의 페이스북 이벤트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같이 알려라 이거죠. 아까 저희가 코테라에 있는 이벤트를 올릴 때 제가 공유하면 제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가죠. 근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국기술개발협회 나가기 이런 세미나 사실 오프라인에서 큰 화면에서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볼게요. 이거는 6월 5일부터 하는 거니까 공유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태그는 이렇게 골뱅이 누르고 마관욱 이렇게 태그가 돼요. 그죠? 마관욱 의원과 함께 해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랑 막아는 기억의 친구들한테 같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절로 공유되지? 제 거 올라가는데 혹시 제가 아 이거구나. 아 제가 아 이럴수가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 관리자입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번에 알려주려고 잠깐 했던 게 관리자 남아있었군요. 그러니까 제 타임라인 안 올라가고 자꾸 이 페이지에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마가는 위원회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마가는 위원회 글을 올라가면 마가는 위원회 맞죠? 네, 마가는 위원회 타임라인에 깜짝 놀라겠네. 갑자기 이런 거 올라온다고 기반해지던 전문의원 얘기 됐죠. 아, 아마 막아는 기원이 허락을 안 해줬나봐요. 허락을 해야지 올라갔나봐요. 보통 이제 막 광고하려고 하니까 허락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해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태그해가지고 올리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박태준 태그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허락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저희 코테라 가는 에센스 마케팅 얘기를 잠깐 드렸죠. 저희 정신민 카페가 있죠. 아까 잠깐 보셨던 정신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민의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정신민의 아니 저기 코테라의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또 다 에센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단톡방 운영하죠. 카카오톡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죠.
BJ 뭉치, BJ 해피, BJ 빅머니 방송하는 이유가 다 이걸 통해서 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코테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게 다 그 저희가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SNS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건 제가 아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요, 이거 SNS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한다는 거,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야지만 소문이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습을 시켜야 해요. 제 친구들, 제 주변 지인들을. 그러려면 자주 쓸 수 있는 SNS 선택하셔야 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뭐 폴라, 밴드, 카톡 다 하죠. 저는 SNS 워낙 쓰는 거 좋아하니까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만약에 하나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카카오톡은 이미 쓰실 거니까 그거 말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포스트든 뭐든 하나를 만들어 이제 선택하고 가입하셔서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필을 잘 만드셔야 해요. 자, 보세요. 뭐 제가 만든 게 무조건 잘 만들었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프로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배경 이미지 커버 사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일단 저희는 코칭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신뢰감 있는 사진을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기술개발 코테라 이제 이거 올렸죠. 다른 사람 거 한번 볼까요? 뭐 이분들 잘 만들어서 까지는 않은데 어떻게 볼게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뭐 아니 하여튼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어. 이런 왠지 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 이분은 그냥 뭐 일출인지 일몰 사진 하나 넣고 자기 프로필 사진 멋있게 넣어놨네요. 그죠? 그리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국회에서 정책 비서관을 근무하시는 분이군요. 아, 이렇게 자기 프로필 다 나와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지 다 올려놨어. 여기 요번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제 컨설팅 하려고 했던 기업 대표님이신데 딱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온맘닷컴이라는 저기 회사의 대표님이시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안할 수 있겠죠? 이분은 조금 지금 정책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친구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게 다 지인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은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예,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회사죠. 거기에 CEO비요? 아니, 뭐 하여튼 나름 임원이군요. 이분을 제가 친구 추가를 하면 돼요. 그죠? 친구 추가를 하면 친구 추가 요청이 전송이 됐죠. 이 사람이 그러면 난 친구 추가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뭘 보냐면 제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제 프로필. 요걸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아, 기술개발협회의 전문위원이구나. 어,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뭐 하는 사람이지? 정치상 컨설팅 한대. 아, 네. 오케이. 그럼 친구 수락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까? 제일 처음에 프로필을 잘 만들어야 해요. 프로필.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사진 찍어준 사진관 같은 데 가보면 증명사진 찍는 것도 많이 있지만 SNS용 프로필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또 그걸 찍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홍대에 있는 전문 스튜디오 갔더니 페이스북용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25,000원 받더라고요. 예. 저희 그냥 핸드폰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 사진 잘 찍는 친구분이 계시면 프로필 사진 잘 만들어갖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SNS 선택해서 가입하시고 굳이 추천드리자면 여러분 페이스북 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 하시고 프로필 사진 잘 찍어서 프로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 CEO들 기업 임원들을 찾아서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기업 대표님들은 대표님들하고 친구가 많아요. 그죠? 직원들은 직원들하고 친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 기업 지인 대표님을 찾고
대표님의 이제 그거죠. 이런 거죠. 다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 박영모란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페북을 그만둔대요. 여기 보면 여기 대표님이네. 건강신발 만드는 회사 대표님이네. 아 이분 친구네. 아유 이럴 수가. 아깝다. 신발 만드시는 회사인가봐요. 한번 보내볼까요? 여기 보면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요.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누르고 메시지 창이 뜨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명함을 여기 이미지 보냈어요. 이미지. 이미지를 선택하고 정책 자금 컨설팅을 하는 박태준입니다. 무상환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딱 보내면 이 사람이 확인을 하면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딱 떠요. 아직 확인 안 했네요. 그죠? 그냥 보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확인하고 연락하겠죠. 뭐 필요 없습니다든지.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분의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이분의 친구. 이 박영호 대표님의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친구를 보면 이분의 어떤 친구분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강윤아라는 분이 한번 뭐 하시는 분이 볼까요? 이분은 아 무슨 그냥 일반인이군요. 근데 뭐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강량이란 분은 뭐, 곱슬채씨 이건 뭘까요? 곱슬채씨는 뭐 하시는 분일까요? 약간 이제 이모티콘에 쓰고는 이제 그 캐릭터 쓰신 분들은 배추빌더라는 걸 개발하신 예, CTO래요. 임원이잖아요. 그죠? C 무슨 O 하면 무슨 임원이잖아요. 이분한테도 보내볼 수 있겠죠. 이분한테 친구를 저는 친구 저도 친구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 친구가 돼야지 메시지 보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친구 문자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타고 다니면서 친구를 맺고 가입하고 친구를 맺고 가입하고를 계속 하시고요.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죠. 뭐 과제 정보, 사업 정보 이런 거 올리고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쿠폰 보내기. 저는 지금 명함을 보냈지만 저 옆에는 쿠폰이 있잖아요. 쿠폰. 그죠? 그 100만원짜리 쿠폰 이제 쿠폰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희 쿠폰 드릴 테니까는 무료로 컨설팅 받아보세요. 아니면 기업 R&D 역량을 한번 상담해 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측정해 보세요 라고 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나가서 일반 사업체를 막 두들기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앞에서 이거 하는 건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하면 몇 개 업체 만나겠습니까? 하루에 천 개 업체를 만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생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SNS 마케팅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을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1시간 40분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10분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 이제 그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협회에 자주 있으니까 협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협회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니면 연락을 주세요. 제 전화번호 여기 나와있죠? 010-9621-2101로 문자 주셔도 좋고 카톡 등록하셔 카톡 보내셔도 되고 전화번호 공개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카톡 제 아이디 뭉치 아니면 코테라TV03 코테라5r.kr 이라는 메일 주소 보내셔도 되고요.
저도 역시 그루베어에 있으니까 그루베어에 박태준 검색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겠죠?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주세요, 질문. 네. 질문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저 뭉치입니다, 뭉치. 저는 에센스 이용해가지고 지금 협약하고 있는 업체 다 에센스 통해서 만든 업체들이에요. 지금 제가 다섯 개. 제가 끝난 업체들까지도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예, 끝나면 되나요? 네. 끝!담당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끝날게요. 담당자 오면. 끝! 담당자가 와야 하는데 안 와서 못 끝내고 있습니다. 담당자 왔습니다. 네. 담당자가 잠옷 입고 왔습니다. 끝!